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한 분의 스타, 한 그룹이 또 들어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2019년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죠. 워너스 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한국의 멋을 내세운 새로운 케이팝의 기준을 보여주며 글로벌 케이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 첫 번째 미주분들은 뭐 가창력, 비주얼, 퍼포먼스를 고루고루 갖춰서 무대 천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네. 무대 천재 여러분들을 얼른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멋진 분들이 또 레드카펫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워너스 분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마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워너스! 안녕하세요, 워너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마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무대 어떻게 즐기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워너스가 이번에 2019 마마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열기가 너무 뜨거운 것 같고요. 올 한 해 2019년 마무리하면서 이 워너스가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워너스로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정말 바쁘셨잖아요. 얼마 전에 미주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국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글로벌 팬들과 이제 특별한 소통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워너스의 음악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진심인데요. 진심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워너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무대도 기대되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그룹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울고 싶지 않아.